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우리 윤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진중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그쵸.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할 수 있는데, 절대 못 피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맞아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보내는 그 순간도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정리의 순간도 또한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유품을 정리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꼭 한 번은 들어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 시니어 라이프 오늘 나와주셨죠. 네. 네. 자, 유품 정리 서비스 업체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퍼스 코리아의 대표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석중 대표님은 뭐 저는 매체를 통해서 좀 몇 번 뵀었어요. 오, 네, 워낙 이제 또 방송에서도 많이 또 출연도 하셨고 강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키퍼스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키퍼스 코리아는 이제 생전에 유품 정리를 예약을 받아서 또 사망 이후에 그대로 이행해드리기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제 종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유품 정리, 유품 정리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종활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우 씨는? 종활. 종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선 사실 많이 들어보지 않는 단어기도 하죠. 이 종활은 어떤 뜻입니까? 네, 종활은 마무리 활동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미 종활이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먼저 조금 진행되다 보니 시니어들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도구도 개발해놓고 또 많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종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망 전부터 사망 이후에 이르기까지 본인에게 닥칠 어떤 뭐 요양이라든지 또는 간병, 그리고 또 성년 후견, 또 임종을 위해서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또 임종을 한 이후에 사망 이후에는 또 장례나 유품을 정리하거나 또 상속 추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종활이라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지 않으면 사실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쉬움이 굉장히 또 많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종활도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유품 정리에 대해서도 이 업체를 뭐 드라마를 보면서 좀 접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는 잘 듣거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런 유품 정리 관해서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저는 이쪽과 관련돼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었는데 무역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확장을 해나가고 사업체가 좀 커질 무렵이었는데 직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만 바다에 놀러 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사업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했을 그때였는데,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NHK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천국으로 이사요? 예. 유품을 정리하는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유품을 누군가가 대신 도와드리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유품을 정리한 이후에
지인들끼리 나누어서 가지면서 그걸 다시 사용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조금 독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이런 회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갔었더랬습니다. 오, 일본에요? 예. 아~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찾아가서 이제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 많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분께 이제 부탁을 해서 국내에서 도움을 좀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이야, 네. 그거를 보고 이렇게 충격 받으신 거로 이제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구나. 그쵸. 그러고 이제 일상에 복귀를 그냥 할 텐데 그렇죠. 그걸 보고 야, 한번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한 거는 네, 우리 대표님의 추진력이 와, 어느 정도인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을 받으시고 가서 또 직접 일본에 건너가셔서 인터뷰도 하고 만나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품 정리를 이제 사업을 하셨을 텐데 네. 이때 그 시기는 한국에서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의 좀 레벨이 있었나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유품 정리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아예 없을 때였고요. 아, 그렇군요. 또 그리고 저도 유품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시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딱 당장 시작하기는 그렇고 해서 첫째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한 3년 정도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 가서 연수도 받고 또 견적을 뽑는 방법 또 저만 연수를 받아서 될 부분들이 아니니까 네. 우리 직원을 또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어서 네. 일본에서 또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국내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 예, 예. 하면서 네, 네. 이 사업을 좀 다시 더 해보려고 예, 예. 준비를 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원래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은 자주 왕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예. 잘 맞았네요. 예. 그랬는데 점점 이쪽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아무래도 원래 하던 일은 점점 축소되면서 한 네. 3년 정도 지나니 이쪽 일이 거의 다 뭐 90% 이상 차지하면서 이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원래 일본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윤지우 MC가 또 일본 전문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니온 호우가 입지방됐어요. 네, 네. 저는 일 때문에 또 이제 일본어로 진행하는 일도 네. 가끔씩 있긴 해서 좀 더 반가운 또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됐네요. 그 시작하셨던 시기가 그럼 정확히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국내에서 시작한 건 2010년도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이면 사실 네. 지금으로부터 뭐 약 15년 전인데 거의 뭐 14, 5년 전이네요. 네.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품 정리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업체는 없다고 하셨지만 뭐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에 대한 인식조차 뭐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실제 일본에서 일을 배워왔다고 하지만 네.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 누가 저희가 유품 정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도 잘 몰라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좀 좌충우돌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 고민을 한 것은 아 어떻게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 의뢰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중요하죠. 맨 처음에는 차량에 이제 탑차를 개조를 해서 네. 거기 이제 랩핑을 해서 화장장 앞에서 광고를 해보기도 하고 프로모션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각종 장례식장을 다녀보기도 하고 네. 또 장례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특강을 열기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다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장례에 계시는 분들하고 네. 네, 친분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네. 하는 분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정리를 유가족들이 그냥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유족들이 그냥 그냥 아유, 아버지 거 쓸만한 건 갖고 오고 그렇죠. 아닌 거는 그냥 정리, 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그냥 네네.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례 업계에서는 처음에 이제 대표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야? 네,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차에다 이렇게 좀 광고도 좀 해보고 근데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렇게 프로모션 독특한 형태였을 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은 조금 네. 좀 생뚱맞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뵀을 적에도 네. 아주 뭐 호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예, 갸우뚱하는 뭐 이런 업종도 있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라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야 뭐 워낙 이제 많이 또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의뢰를 처음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셨던 네. 거고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처음 뭐 신고식을 제대로 좀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의뢰를 받은 곳은 공교롭게도 저 대전에서 제가 한 장례식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대전으로? 네. 예. 이제 대전으로 가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셨습니다. 에이. 연세는 아유. 한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오피스텔에 6개월 정도 된 신축 건물이셨는데, 예. 그곳에서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유족분들하고 만나고, 또 임대인분들하고 만나고 해서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요. 한참, 정리를 하고 하려는 즈음에 임대인분이 오셨습니다. 네. 임대인분이 와서는요. 네. 갑자기 저희들에게 막 화를 내고 네. 완전 뭐 어디 사람 죽은 거 광고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문 날까 봐. 예, 소문 날까 봐. 아, 저희가 차량에 랩핑을 해 놓았는데 네. 그 차가 이제 계속 그 건물 입에다가 입구에다가 세워 놨더니 그게 그렇죠. 네. 그랬더니 난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A4 용지를 가지고 그 랩핑의 문구를 유품이라고 하는 문구는 가려야만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차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임대인께서 막 항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욕이란 욕은 다 더먹었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임차인을 어떻게 받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산에 너무 피해가 많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네. 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욕을 한참 얻어먹고 네. 이제 한숨 좀 돌리고 또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어머니가 오셨어요? 고인의 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요. 네. 고인의 어머니가 오셔서는 이때부터 울고 막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아, 내 아들 건데. 말아주시면. 예,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예, 손대지 말고. 우리 아들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예,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고 네. 하시는데. 예.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옆에 서서 그냥 같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한참을 또 기다려서 어머니 실컷 우실 때까지 기다려서 있었는데 이때 하필이면 또 나가셨던 임대인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니 하루에 시간...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한 일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꽤 기셨네요. 네. 아니 그죠. 대표님은 그죠. 유품을 정리하러 갔을 뿐인데. 좋은 일, 네, 좋은 일도. 그래.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임대인과 이 고인의 어머니가 두 분이 만나니 네. 두 분이 정말로 야 싸우시는데 아~ 예 이게 정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한 분은 우리 집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난리를 치셨고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었고 우리 아들이 자식을 잃었는데 네. 네. 지금 그쵸. 그게 지금 중요하느냐라고 네. 하면서 두 분이서 난리를 치셨는데요. 그때 너무 정신도 없었고 해서 네. 빨리 정리하고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 너무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예, 좀 더 차분하게 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 순간을 조금 벗어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하느라, 네. 지금 조금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네. 그런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첫 출장이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좀 구체화된 좀 명확한 매뉴얼도 이렇게 또 하나씩 또 그렇죠. 정립해 네. 가시면서 지금에 이르셨는데 이런 말씀도 사업 초기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유품 정리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많이 좀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사후 청소라고 하잖아요.
특수 청소라고도 뭐 하죠. 또 있더라고요. 이 유품 정리를 이러한 이제 단어들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르잖아요. 네. 오늘 사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대표님 오신 것도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를 많이 이제 구분들을 잘 못하시고. 네,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특수 청소를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이라거나 네. 또는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늦게 발견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벽지며 장판 같은 경우에도 다 뜯어내야 하고 또 냄새를 없애야 하고 하는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청소를 네.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유품정리와 특수청소의 가장 첫 번째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차이인데요. 유품정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남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예, 필요 없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없애나가면서 물건들 가운데서 유품으로 남길 것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네. 청소는 이와 정반대로 모든 걸 없애는 과정이다. 아, 보니 치우는? 네, 치우는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먼저 골라내고 다 없애는 과정이니까 시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는 그냥 거기서 나온 이제 못 쓰는 쓰레기들은 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버려버리는 거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네. 버렸으면 그 가운데서 업체들이 중고로 팔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완전히 그 거기서 나온 물건들에 대한 그 결정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예.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과정들이다 보니 네. 없애기 전에 분류를 해야 될 테고요. 아, 이걸 남길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또 처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냥 네. 또 두 개를 분류하면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니까 기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기록들 뿐만이 아니고 목록도 작성해야 될 거고요. 네. 아, 그런 거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부피가 크다거나 이걸 현물로서 보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아카이빙을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로 만들거나 하는 네. 부분들까지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지금 네. 처음 출장 가셨을 때 어머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네.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네. 그 내가 옛날에 아들한테 선물했던 거 네. 그거 혹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상담을 미리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고인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또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혹시 창의적인 일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밟아가면서 네. 조금씩 이제 없애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귀한 물건들이 또 발견되면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치우는 단어가 아니라 처분이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유품을 대하는 태도부터 좀 생각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치우는 청소가 아니라 맞아요. 정리.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태도를 좀 취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네. 유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분이 이제 그 고인분께서 한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요. 예.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우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아주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게 너무나 참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분이 네. 살아왔던 과정도 있고 또 이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과 또는 이런 부분들을 또 남아계시는 유족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아계시는 유족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장례에 대한 어떤 슬픔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품을 정리할 때는 항상 장례의 마지막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장례 절차와 똑같은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장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상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장사를 지내는 장사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원래는 상장례라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네. 지금은 장례를 너무 짧게 시간을 하면서 3일 만에 모든 절차들을 다 끝내려고 하는 네,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상장례에서 상례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일본에서 보게 된 것들 가운데서도 네. 제가 제일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본은 유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상례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아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네. 슬픔을
나누거나 또 위로하거나 네. 또 추모하거나 이분들을 기억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과 남아계시는 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상례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비로소 아 유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MC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팬미팅 MC도 좀 하거든요. 이제 한국은 그 스타가 현장에 있어야지만 그 팬들이 되게 좋아하고 호응을 하는데 일본 분들이 이제 투어를 오셔서 하는 팬미팅에는 가끔 그 스타분이 안 계시고 촬영장 그렇죠. 그분이 앉았던 의자 뭐 이런 것들을 앉아보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그 흔적들과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문화에도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나라마다 다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또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영상을 보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를 같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네. 아 우리 문화랑 참 다른데 저것도 괜찮다. 네, 정말 그 나도 저렇게 조금... 나중에 저런 네, 방법도 저희도.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 유품 정리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의뢰를 받으면요. 네. 제일 먼저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유족분이 한 분만 계시면 괜찮지만 네. 유족분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이 어떻는지를 먼저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네. 상담을 한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파악을 했으니 요구사항 파악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뽑고 현장으로 이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축문이라고 해서 추도식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장례에 대한 절차로서 예의를 갖추고요. 그런 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귀중품도 수색해야 되고요. 네. 또 유품을 분류해야 되고 유품을 분류했으면 패킹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패킹하는 포장 단위별로 네.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요. 또 그 박스 안에 있거나 또는 포장한 단위 안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히 또 기록을 해야 되고 네. 또 분류를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들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목록을 유족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보관하실 건지 네. 아니면 또 이걸 처분하실 건지 네. 여쭤본 이후에 네. 보관하신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보관하실지도 또 판단을 하셔야 하니까 그렇죠. 유족분들이 나누어서 보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또 공간을 마련해서 네. 창고나 이런 곳으로 또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보관 장소도 결정해야 되고요. 네. 처분하는 것도 이걸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기증을 하실 것인지 또 아니면 협회나 단체에 또 드려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또 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날짜에 네. 한꺼번에 이제 반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추모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도록을 만들거나 해서 유족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이런 과정까지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족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냥 저기 가시는 우리 저 담당자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버리고 버리고 그냥 뭐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유족분들 가운데서 슬픔이 앉아 그러니까 슬픔이 너무 있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반응들이 알아서 해주세요를 하시는데 네. 그나마 슬픔에서 조금 벗어나 계시는 네. 분들하고 함께 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객분들 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 일을. 네. 어때요? 참 천차만별인데요. 네. 어떤 분들은 유족분들과 고인이 사이가 너무 좋은 분들은 아무것도 못 버리고 다 보관하고 싶다. 심지어는 예, 뭐 휴지 하나라 하더라도 못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 사이가 너무 나빴던 경우, 뭐 학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가 완전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사진이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제발 좀 이런 유품 속에서 안 딸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망 원인에 따라서 아이고. 각각이 또 다르고 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하고 함께 남아 계시느냐 네. 아니면 부부 두 분 가운데서 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느냐 네. 아니면 또 완전히 또
집을 비워야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또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 제일 그렇군요.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부부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만 남게 되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돌아가신 분의 유품도 정리해야 되지만 곧 또 본인의 유품이 될 만한 것들을 생전에 또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 생전 유품 정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상담하면서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또 이분들하고 함께 또 생각도 도와드리고 네, 하는 도와드려야 되고 또 남아 계신 분의 브리핑도 해드려야 되고 네네. 정말 할 게 많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유품은 당사자가 미리 좀 정리해 놓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평소에 좋겠어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유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업체에서요 유품을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은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과 또 다른 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장의 또 상황은 조금씩 다른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들을 각각에 대한 맞는 부분들을 다 부릅니다. 네. 그래서 중고로 매매 거래가 가능하신 업체들, 또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 또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 폐기를 담당하는 업체들 각각을 불러서 저희들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컨트롤 타워 같은 이제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품이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는 이건 또 특히나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할되어 있는 허가되어 있는 업체들하고 함께 협업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유품 정리 시장은 네. 거의 보면 대부분 다 폐기물이거나 청소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 네. 폐기물 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냥 없애 나가는 과정 또는 청소 업체들이 다 없애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이걸 관할되어 있는 이 권한을 조금 벗어난 그런 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체 싹 쓸어 가시면 그 가운데서 조금 값 나가는 물건들은 중고를 판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벼룩시장 같은 곳에 낸다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업체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아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에 보면 정말로 오래된 민속품이라든지 네. 또 어떤 예술품이거나 그쵸. 네. 가치가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값으로 내려온 것들도 있을 테고 네. 네. 소중한 어떤 예술적 가치이거나 학술적 네.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게 모조리 전부 다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게 아유. 너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람 인생이 또 이렇게 그래 필요 없으면 버리고 어떤 가치인지 알아보지 않고 지폐 몇 장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도 또 아주 씁쓸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죽음을 준비하는 가족들이나 또 이제 본인이 직접 팔 것을 그래서 이제 권장하시는 거군요. 네. 유품을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 고인분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소중한 분과 지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네.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비로소 이제 부재일 경우에 네. 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또 이런 성격을 가지셨구나. 또 이런 표현을 저에게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됨으로 인해서 네.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되고요. 이미 떠나버린 분과는 어떻게 다시 기회는 다시 올 수 없지만 자신 주변에 있는 분들과 또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족들의 유품은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그런 식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뭐 입었던 옷이나 사랑했던 사람이 썼던 일기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또 막 이렇게 오열하고 또 그러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유품에 대해서 좀 인식이 네. 우리도 좀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일본의 그 유품을 정리하는 문화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본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그냥 그 유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이미 유품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 이전에
물건들을 조금 의인화해 놓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카타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카타미요? 예, 카타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로가 같은 기억이거나 추억을 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 물건을 보면 그분과 함께 지냈던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 예, 그래서 단순히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물건을 통해서 연상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카타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문화인 카타미와케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예, 전통적으로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유품정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금 정착되어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연재해가 워낙 많다 보니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 그 유품을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상속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추모라고 하는 기억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걸 또 문화재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보관해서 전달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유품정리 문화이다 보니까는요. 그걸 사후에 미리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아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문화로 옮겨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 중이신 회사 우리 키퍼스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좀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생전 예약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생전에 예약하는 서비스는 미리 상담을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한 위치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생전에 미리 예약을 하신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는 실제 정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의미 있고 또 업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현장에 딱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도 타석에 들어가면 모자를 좀 만진다거나 방망이를 좀 돌려본다거나 그런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도 이렇게 딱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루틴이 있어요? 저희들은 현장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유족분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겨놓으려고 했던 그게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이 생각했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인이 이 세상에 왔던 그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분이 이 세상에서 남겨놓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런 의미였구나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아계시는 유족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함으로써 원인 부분들을 밝히기 위한 생각들을 자꾸 해보는데요. 물건이 놓여있는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데 저희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걷어내야 하니까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마치 활동사진을 거꾸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고 이런 사고를 항상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남아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살아 계시는 분들의 활동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약간 어떻겠구나 하는 것도 좀 느낌이 좀 아니, 우리 아직 안 들었잖아. 아니 그냥 이제 그렇게 좀 느낌을 관상까지 느낌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빨리 하시고 약간 저는 말씀드렸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탐정 약간 형사 같은 느낌도 살짝 받았거든요. 미리 그 공간에서 유추해보고 생각해보시는 그런 감도 굉장히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금방 이렇게 딱 봐서는 모르고요. 제가 유속인이거나 정대인은 아니라서 모르고 만약에 저를 모시고 저를 데리고 댁에 한번 가서 물건이 나와 있는 상태이거나 또 움직이는 동선을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네. 하나하나씩 다시 이렇게 오픈한다는 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때까지 또 유품 정리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고객분 계신가요? 지금 사실 좀 힘든 얘기만 좀 들은 것 같은데 얘기죠. 좀 예. 감동적인 이것도. 어떤 그런 좀 보람차셨던 그런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 네. 네.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시는 분을 한번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집에 이제 5인 가족이셨는데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자녀들 세 분 가운데서 다들 공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집안에 박사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오. 많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되게 책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조금 오셔가지고 약간씩 이제 정신을 조금씩 잃을 때마다 또 바로바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시면 따님께 예전에 아주 그 젊었을 때에 네.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옮기게 되었는데 집이 팔려서 이제 옮겨야 되니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할 때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책을 못 찾으면 네. 이제 다른 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첫날에는 못 찾았습니다. 또 워낙 많아서. 워낙 책이 많다 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책을 그냥 이렇게 찾으면 혹시 섞여 나갈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리케이트라 그러잖아요. 네. 네. 이제 세 번을 쳤어요. 맨 앞에 계시는 따님 외에 그 두 번째 칸에는 우리 또 직원이 있고 그 뒤에 또 직원이 있고 네. 저는 맨 마지막에 네. 현관 앞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포장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밖에다 내놓는 작업들 이렇게 했는데요. 네. 또 둘째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셋째 날에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따님께서 혹시 못 찾을지 모르니 네. 못 찾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차라리 안 하셨으면 그냥 부담감이 없었을 텐데 예, 예. 오히려 부담이 그게 더 부담돼 어쨌든 어쨌든 괜찮아요 이게 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빨리 찾아요 이런 압박을 그래서 또. 예 압박 아닌 압박감을 네. 받고 있었는데 네. 3일째 되는 날도 거의 못 찾아서 정말 자포자기를 하고 있어서 네. 갑자기 밖에 나간 곳에 혹시 딸려간 건 아닐까라는 또 두려움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점에 네. 정말로 기적같이 그 책을 찾았습니다. 밖에서요? 아니요, 안에서 찾았어요. 안에서. 네. 어디서 나왔나요? 안에서 정말로 네. 정말 그 아버지 방에서 나왔는데 네. 네. 그게 정말로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았을 때에 그 따님의 얼굴을 봤는데요. 너무 얼굴이 네. 마치 승모마리아상처럼 이런 뒤에서 후광이 비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는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살짝 눈물이 좀 저는 좀 나려고도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의미를 네. 갖고 이제 이거를 시작하셨고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또 일본에 가서 또 이렇게 예.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또 현실에 부딪혀 보면 또 쉽지 않은 일들. 네, 뭐 제도적으로 또 그런 점도 있었을 거고, 네. 뭐 또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유품연이 시장은 지금보다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연세가 드시고, 맞아요. 또 한꺼번에 부부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으로 남게 되고, 네. 또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분들의 집이 엄청나게 많은 약 천만 호 가까운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고 시장 형성뿐만이 아니고 네. 전문적인 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인력 양성이 아주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상속범이라고 하는 법률부터 가르쳐야 하고 또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네. 또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장래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잘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인력이 양성되는데 네. 이런 양성기관이 학교도 장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등한시되어 있거나 또 인력 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시장이 너무 혼탁해서 시장이 엉망되어 버리면 네. 제대로 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풀어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정부 규제가 풀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강력하게 불법적인 요소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단속을 통해서 그렇죠. 단속을 또 단속도 필요하고 해서 네. 산업이 정상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유품 정리 시장을 이렇게 딱 길을 열어서 지금 유품 정리 업체들이 제법 생겼잖아요. 네. 우리 키퍼스 코리아만 어떤 장점, 강점, 차별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유품 정리를 맨 처음 시작하는 업체이고 네. 또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생전 예약을 통해서 사후에 이행될 수 있도록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네. 여기에는 또 기술적인 요소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술을 네. 포함되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서는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IT가 도입되어 있고 네. 심지어는 뭐 AI까지 다 도입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쪽은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도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역시 키퍼스 코리아만의 특별한 네.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켜나가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1세대 유품 정리를 이제 시작하셔서 네. 지금까지 그 길을 잘 닦아오고 계시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혹시 앞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또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목표라든가? 예. 예. 저희는 유품 정리나 또 종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육 콘텐츠를 더불어서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기업으로 점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보안 기술도 필요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기업으로 서비스화를 특화시켜 놓으면 이걸 해외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예,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수출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때고 네. 인근에 있는 중국이거나 또는 대만이거나 또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뭐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아까 좀 돈 얘기라서 못 물어봤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까 누가 이제 본인 집이 아니고 임대하는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때는 누가 그 수입, 뭐라 그러죠? 페이를 우리 업체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집주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족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네. 이 부분들은 네네네. 원래 대부분 원래는 유족이 다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아무도 없다. 예, 연고가 없을 때. 예, 연고가 아무도 없으면 네.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상속 재산 관리인이라게 선임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예, 상속 재산 관리인이 500만 원 이상이 돼 버리면 네. 예, 별도로 국고로 기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증금을 500만 원 이상 두고 있거나 하는 네. 부분들은 네. 전부 다 국가에서 나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인들이 자칫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네. 그거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살아온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종활. 종활. 이 종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누구나 다 인생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자신이 잘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주변을 소홀히 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 채 또 관성의 법칙처럼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종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순간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소중하고 또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그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지침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이 종화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늦게 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한 번, 두 번? 몇 번은 또 해야 될 유품정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좋은 말 해주신 우리 김석중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